이곳은 연세대학교 원조 캠퍼스입니다. 아우 다리야. 학교가 넓어서 그런지 걸어 다니는데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자전거네? 마침 자전거 한 대가 떡하니 길가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주인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얼른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가 원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학교 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볼일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로 다니니까 힘도 덜 들고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가씨야 내 곁에 와요. 꽃잎에 내려앉아. 학교 안에서 볼일을 끝내고 교문 밖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왜 그러세요? 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자전거는 학내에서만 탈 수 있는 양심 자전거입니다. 네? 양심 자전거요?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이 자전거들은 학교 학생들 모두의 양심 자전거였습니다. 양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교 내에서요. 학생 누구든 타고 그런 다음에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다시 타고 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양심 자전거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넓은 학교를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넓은데 이렇게 교통수단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힘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 조절도 손수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단거리 그러니까 잠시 뭐 놓고 온 게 있으면 이거 찾으러 갈 때나 그것도 쉽잖아요. 뭐 주위 친구들도 많이 타고 있어요? 예, 없어서 못 타죠. 양심 자전거 이용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쉽게 고장나기 마련이죠.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난 자전거를 모아서 수리를 맡기는 등 관리도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 자전거를 시행하게 된 두 번째는 학내 교통 문제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종종 일어나게 되고요. 또 도보 시에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 보니까 뭐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지금 보니까 뭐 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고도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스포츠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통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한 4건 정도 일어났는데요. 양심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고 자전거 문화가 학교에 정착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자전거도 많이 다닐 테고 또 과속하는 자동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이 학교의 또 다른 자랑이 바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입니다. 겨울이면 놀러오는 철새들이 호수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양심 자전거를 시행하게 된 세 번째 이유, 바로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너무 예뻐요. 공기도 냄새부터가 플랜트라 그러니까 냄새부터 틀린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가 환경친화 캠퍼스라서 주변 환경과 캠퍼스가 잘 어울리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양심 자전거도 그런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이런 것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심 자전거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양심 자전거가 얼마나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양심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원주 MBC가 양심 자전거를 촬영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양심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 12시 30분까지 자전거를 타시고 독수리상 앞으로 모여주시면 마침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학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양심 자전거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양심 자전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국 몇 대나 모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16대 정도가 모였는데요. 전체가 30대니까 반 이상이 모였거든요.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떠세요? 사실 문제 없었어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전에 그 사람들 타다가 고장 나가지고 아예 고정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예 고정시킨 거라고요? 네. 아, 수리를 한 상태네요? 네. 어, 이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안 되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예, 좀 학교 내가 원래 안전하게 한대요. 약간 위험한데 다 같이 쓰는 물건이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의 양심 자전거가 모였는데요. 학생들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양심 자전거 앞으로도 문제없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양심 자전거 출발! 학생들과 함께 한 바퀴 쭉 돌면서 양심 자전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게 양심 자전거가 우리 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그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 이 모든 게 우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믿게 되는 것 같고요.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면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학교 생활이 즐겁죠. 네. 사고 없는 학교, 깨끗한 학교, 서로 믿을 수 있는 학교. 나의 작은 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